11년 동안 축구 선수 생활을 해온 한종호라고 합니다. 7년 동안 사격 운동을 한 김보미입니다. 6년 동안 사격 운동을 해온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저가 선수 생활을 하는 거를 바라셔가지고 클럽팀에 있다가 어느 한 초등학교 감독님 눈에 띄어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셔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격부로 갔어요. 테스트를 한번 봤는데 처음에는 총 쏠 때 코치님께서 집중력도 괜찮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한번 해볼래? 이래갖고 그때부터 마음이 더 커지고 운동선수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취미생활로 하려고 시작을 했었어요. 다행히 제가 재능이 조금 있었던지 총이 한 곳에 모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아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총 쐈는데 점수 막 낮으면 전 코치님이 부르기 전까지 들어오지 말고 계속 뛰라 그래가지고 그때 눈이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 3시간을 이렇게 뛰었나? 지금에서 말하지만 그때는 운 차 있으면 한번 부딪혀서 쓰러져서 병원 가고 싶다고 이 정도로. 근데 진짜 뛰는 걸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 친구가 말했던 거죠. 저희는 저녁 먹기 전에 뛰어요. 종 칠 때까지. 그래가지고 토하고 다시 뛴 적도 있었고 이 친구 진짜 사격이라고 해서 가만히 정신 수양하고 이런 운동이 아니었어서 그러니까 익숙하기 전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운동 방식이 되게 힘들었는데 새벽 운동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축구선수인데 운동화를 신고 나와요. 뒤에 산을 가가지고 또 기본으로 뛰고 아까 오르막길 뛰었으면 내리막길도 한번 뛰고 그렇게 새벽 운동을 하고 자전거 튜브 같은 걸 이제 허리에 메고 2인 1조로 잡아서 뛰는 거 있어요. 한 15세트, 20세트 그렇게 하고 수업을 들어가는데도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운동부는 맨날 잔다. 네, 이런 게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았고 친구들이 항상 그래요. 운동부는 좋겠다, 수업 빼니까. 학교 생활에도 아프다고 하면은 아니 운동부가 왜 뭘 아파 막 맨날 이러시고 그때 당시 줄넘기 너무 많이 해서 정강이 너무 아픈 거예요. 부어가지고 아프다고 또 하면은 이제 핑계대고 꾀병 부린다 막 그러니까 눈치가 보여서 항상 얼음만 대고 운동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에 살짝 이상이 생긴 거예요. 좀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약의 단점이 수전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사격이라는 운동 같은 경우는 수전증이 정말 큰 타격이었거든요. 너무 좌절감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시합을 두 개인가 세 개를 포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컴백을 했는데 팔에 무리가 가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손목이랑 팔꿈치 어깨에 딱 30방, 30방, 30방 이렇게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더불어서 그때 목디스크까지 와가지고 이게 진짜 대난장 파티인 거예요. 그래도 시합장에서만 잘 쏘면은 이 모든 건 해결될 수 있는데 그에 더불어서 긴장까지 플러스 되고 마지막에 코치님이 이 시합을 잘 쏘면은 선발전 될 것 같다 라는 했던 시합에 제가 총을 울면서 쐈어요. 그때 확실하게 느꼈죠. 이 총을 잡는 그 순간부터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내가 이걸 가지고 평생 한다고 이거 상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감독님이랑 의견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면서 축구가 하기 싫어지는 단계까지 와서 그만두게 됐거든요. 감독님이 대학교 때 이제 바뀌시면서 좋아하는 선수들만 되게 좋아하고 대화를 나누고 기용하는 거에 있어서 공정하진 않다라고 느꼈고 대회 시작 전에도 본인이 뛰고 싶은 포지션이나 자신 있는 플레이에 대해서 감독님, 코치님이랑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가 뭐 자신 있는 플레이나 어디 뛰고 싶다 하면은 너가 약간 이런 뭐 예선 통과를 하게 되면은 못 뛰었던 선수들 적어도 5분이나 10분 정도는 기회를 뭐 주고는 하는데 한 후반 5대 0이 났는데 뛰었던 선수들만 넣더라고요. 저가 단 1분도 못 뛰었어요. 운 적이 거의 없었는데 울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축구 하기 싫다고 축구 때려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짐 싸고 나왔어요. 제가 동기가 여자 하나 있었어요. 근데 훈련 방식에 대해서도 비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적응을 계속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수에 대해서도 비교를 많이 했어요. 시합 따고 가서도 어쩔 수 없이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잘 쏠 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했잖아 왜 넌 못해?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너무 부담감이 너무 커서 계속 그만둔 것 같아요. 11년 동안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더 이상은 내가 이 꿈을 못 꾸겠구나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또 이제 부모님이 저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시면서 도와주셨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 제가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부모님은 그거예요. 그래도 너가 하던 운동을 그만두고 대학교까지 갔는데 여기서 제가 공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하고 싶긴 한데 할 수 있을까? 졸업은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하기 이제 두렵다는 감정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사교 그만두면 뭐 할 건데? 너 뭐 먹고 살 건데? 이거밖에 못 하잖아 이러니까 나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것만 계속 주니까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졌어요. 제가 상담심리학과를 지금 지원을 해서 학교를 갔던 이유가 운동을 그만둔 친구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상담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고등학교 동기 친구를 통해서 심판 자격증 코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취미나 알바 같은 식으로라도 심판을 좀 해야겠다 해서 심판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 휘스소리 하나에 22명의 선수들이 다 멈추고 감독들도 이제 제 말 한마디에 통제가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은 다시 한번 국제 심판이 되는. 선수와 코칭 스태프 간에 자연스럽고 솔직한 그런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도 참고 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선수들이 정말 꽃피어야 할 시기에 부상이나 그런 다른 안 좋은 쪽으로 옷을 다 못 피고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소통이 좀 많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케어해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씩 그러니까 배치라도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나 이거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변명하지 마 이런 소리가 아니라 괜찮니? 뭐 많이 힘들었니? 수고 많았어 라는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